동해바다의 가스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첫 번째 탐사 시추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첫 시추에 들어갈 지역 선정을 확정했는데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오는 12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본격적인 시추는 오는 12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에 나올 첫 시추 결과가 이번 프로젝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까지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KB증권이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를 알고도 방치한 건지 확인 중인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KB증권은 공개 맹수 당시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무려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0kg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마약 중 무게를 기준으로 필로폰이 가장 많았고 코카인과 대마, 케타민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하루 평균 2건, 2.1kg을 적발한 셈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24%나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